명나라 때 화운이라는 장군이 있었다. 화운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부인인 곡 씨도 남편을 따라 죽었다. 곡 씨는 남편을 따라 죽기 전에 아이를 강에 던졌는데 놀랍게도 강에 빠진 아이는 일주일 동안이나 물속에 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 산 화운의 아이는 잘 자라 결혼을 하고 대대손손 번성하게 되었다. 화운의 칠대손인 욱은 성품이 곱고 품행이 방정하여 황제가 믿는 신하였다. 그래서 화욱은 높은 벼슬 자리에 올랐다. 화욱에게는 세 명의 부인이 있었다. 첫 번째 부인인 심씨는 심학이라는 자의 딸이고 두 번째 부인인 요씨는 요관의 딸이며 세 번째 부인인 정씨는 정웅의 딸이었다. 심씨는 얼굴이 아주 예쁘고 말을 잘하였으나 성질이 사나웠다. 심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춘도 제 어머니를 닮아 성질이 사납고 옹졸하였다. 그래서 화욱은 심씨와 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한편 요씨와 정씨는 마음이 곱고 지혜롭고 덕이 많은 여자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씨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요씨는 죽기 전에 태강이란 딸을 낳았는데 정씨에게 그 딸을 부탁했다. 마음씨가 고운 정씨는 요씨가 남긴 태강이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돌보았다. 어느 날 화욱은 무척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얼마 안 있어 정씨가 아기를 갖게 되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튼튼한 것을 보고 모두 감탄했다. 화욱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성염의 아내였다. 성염 내에는 화욱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화욱에게 매형이 되는 성염은 일찍 벼슬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현명하고 강직하여 화욱이 매우 존경하며 따랐다. 성염에게는 준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준 역시 아버지를 닮아 재주가 좋고 성품이 훌륭했다. 화욱은 누이인 성부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있었는데 심씨는 성부인을 몹시 어려워했다. 마음이 고약한 심씨는 남편인 화욱이 자신의 아들 춘은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정씨가 낳은 아들 진만 예뻐하자 몹시 질투했다. 하지만 엄한 남편과 성부인 내외가 두려워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진이 세 살이 되었다. 진은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예의범절이 바를 뿐만 아니라 몹시 영리했다. 어머니가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뜻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진을 아끼고 사랑했다. 화욱은 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우리 가문을 드높일 사람은 바로 진이다. 라고 칭찬해 주었다. 죽은 요씨가 남긴 딸 태강 또한 재주가 많고 영특했다. 그래서 화욱은 딸 태강 역시 몹시 아끼고 사랑했다. 질투 많은 심씨는 자신의 아들 춘만 아끼지 않는 남편에게 늘 섭섭했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다. 당시엔 엄숭이랑 간신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강직한 화욱은 그만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황제는 화욱의 낙향을 반대했지만 원래부터 화욱을 싫어했던 엄숭이 황제를 부추겨 화욱의 소원대로 해주었다. 화욱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아들 춘의 혼사를 정했다. 춘의 신부는 병부상서 임준의 딸이었다. 얼굴이 빼어나게 예쁘진 않았지만 덕이 있고 심성이 고와 화욱은 며느리를 몹시 마음에 들어했다.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춘은 부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 뒤로 화욱은 시와 자연과 벗하며 즐겁게 생활했다. 화욱은 어느 날 춘과 진 그리고 조카 준을 데리고 후원에 있는 정자에 갔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며 세 명에게 시를 지어보라고 했다. 이윽고 아들 춘과 진,
조카 준이 글을 다 짓자 화옥은 진의 글은 크게 칭찬해주고 준의 부족한 글을 가리켜서는 몹시 꾸짖었다. 아버지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난 준은 어머니 심씨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진을 헐뜯었다. 준은 자신의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진을 시기하고 미워했다. 성품이 곧은 춘의 아내 임씨는 이런 남편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리석은 춘은 아내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정씨 모자를 미워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을 헐뜯고 창피를 주었다. 어느 날 화옥은 검은고와 술과 안주를 들고 두 아들과 조카 준을 데리고 동산의 북쪽 산에 올랐다. 가을이라 단풍이 든 산은 경치가 몹시 아름다웠다. 화옥은 검은고를 연주하며 아들들과 조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 누군가 화옥의 옆으로 다가왔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이부시랑 윤혁 아닌가? 검은고를 연주하시는 형님의 모습이 한폭의 그림 같아서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윤혁 역시 화옥을 몹시 반가워했다. 윤혁과 화옥은 마주 앉아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했다. 저쪽에 앉으니가 형님의 아드님입니까? 얼굴에 기품이 흐르고 품행이 단정한 진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던 윤혁이 물었다. 그렇네. 어디 정혼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아직 정한 곳은 없다네. 그러자 윤혁은 무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다. 제가 나이 40이 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다가 하늘이 어여삐 여기셨는지 쌍둥이를 점지해 주셔서 지금 나이 12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진평 중에 딸과 정혼하였으나 딸은 아직 정혼한 곳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형님의 아드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도 하늘의 인연이라 생각이 듭니다. 형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 아이의 나이가 20살이 다 되어가는데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 어진 신부감을 얻지 못해 나 역시 밤낮으로 근심하고 있었네. 그러다가 자네를 만나 이런 인연을 맺게 되다니 몹시 기쁠 뿐이네. 화옥은 그 자리에서 윤혁의 청을 허락하였다. 화진은 장래의 장인이 될 윤혁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형님, 소원이 하나 더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어서 말씀해 보시게. 저에게는 이웃에 사는 남자평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친구가 엄숭의 모함으로 황제의 미움을 받아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귀향길에 해적을 만나 가족들 모두 해를 입었으나 천만다행으로 그의 딸이 홀로 화를 면하였는데 저와 인연이 닿아 수양딸을 삼았습니다. 그 아이 역시 올해 12세가 되었는데 형께서 며느리로 받아주심이 어떠실는지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남자평의 강직함과 인품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화옥은 남자평의 소식을 듣고 몹시 마음 아파했다. 그래서 윤혁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화진은 한꺼번에 두 명의 배필을 맞이하게 됐다. 윤혁과 화옥은 이렇게 사돈을 맺기로 약조를 하고 함께 어울려 이틀을 보냈다. 윤혁은 화옥과 아쉬운 이별을 했다. 그대의 딸들이 아직 12세이니 3년 후에 혼례를 올리도록 하세. 이것은 우리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인데 두 딸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게. 화옥은 홍옥비녀와 청옥폐물을 상자에 담아 윤혁에게 주었다. 윤혁과 헤어진 화옥은 집으로 돌아와 부인 정씨와 누이인 성부인을 불러 화진의 정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성부인은 윤혁의 성품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기뻐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정씨는 말이 없었다. 부인은 기쁘지 않소.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오? 태강이 역시 혼례를 올릴 나이가 되어가는데 먼저 진의 혼사를 정하시니 여부인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행복보다도 요씨가 남긴 딸 태강을 먼저 생각하는 정씨의 마음에 화옥과 성부인 모두 감격하였다. 정씨의 마음을 고맙게 여긴 화옥은 서둘러 태강의 혼처를 정하게 되었다. 태강의 신랑감이 될 사람은 유광록의 아들 성향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인물이었다. 성향의 아버지 유광록 역시 덕이 높고 성품이 고든 사람으로 화옥의 성품을 존경하고 있던 터라 성향과 태강의 혼사는 다음해 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화옥과 정씨 부인이 갑자기 병에 걸리고 말았다. 화진과 태강이 정성을 다하여 간호를 하였지만 정씨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인 정씨가 죽자 화옥도 3일 만에 눈을 감고 말았다. 화옥은 눈을 감으며 뒷일을 누이인 성부인에게 맡겼다. 화진과 태강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 태광과 혼례를 약조한 유광록의 아들도 태광과 함께 슬픔을 나누었다. 심씨의 아들 추는 아버지 화옥이 죽자 집안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다. 원래부터 진과 태강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추는 진과 태강을 몹시 괴롭혔다. 집안 사람들 모두 포악한 춘을 두려워하여 성부인께 말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춘이 성부인은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부인의 눈밖에 날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무렵 성부인이 시댁일 때문에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다. 춘의 성품을 잘 아는 성부인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성부인은 춘의 부인 임씨에게 진과 태강을 부탁하였다. 하지만 성부인이 간 뒤에 심씨와 춘은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나서 제 마음대로 집안을 휘젓고 다녔다. 하루는 여부인의 유모 취선이가 태강에게 울며 말하였다. 마음이 고약한 심씨 부인 때문에 아기씨의 고생이 말이 아니니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불쌍한 우리 아기씨. 이때 심씨의 하녀 난향이 몰래 취선의 말을 엿듣고는 심씨에게 일러 바쳤다. 심씨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취선과 태강을 끌어오라 했다. 너희 둘이 작당을 하여 나를 죽이고 맏아들의 주위를 빼앗고자 하였다는 게 사실이냐? 심씨의 말에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태강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심씨는 진도 불러다가 호통을 쳤다. 너희 남매가 성부인을 믿고 아주 오만방자하구나. 감히 나를 해치려는 모의를 하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사람이냐? 아닙니다,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까? 누님과 제가 어머님을 해치려 하다니요. 어머님, 오해를 푸십시오. 제발 오해를 푸시고 어머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진은 통곡을 하며 심씨에게 용서를 빌었다. 어머니는 제게 하늘 같은 분인데 제가 어찌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오해이십니다. 어머님,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태강도 눈물을 흘리며 심씨에게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마음이 고약한 심씨는 태강과 치선을 마구 때렸다. 때마침 아들 춘이 들어오자 심씨는 아들을 시켜 진을 매질하겠다. 모진매를 맞던 진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춘과 심씨는 기절한 진을 가두어 버렸다. 춘의 부인 임씨는 자기 유모에게 약을 주어 진에게 먹이도록 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올렸다. 임씨의 마음을 안 하늘이 도와 다행히 진은 회복되었다. 며칠이 지나 성부인이 돌아왔다. 그런데 진과 태강이 보이지 않아
임씨에게 물어보았다. 어찌하여 진과 태강이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임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춘 역시 두려워 대답하지 못했다. 이상하게 여긴 성부인은 하녀들에게 진과 태강을 불러오라고 했다. 태강은 즉시 나와 성부인에게 인사를 올렸다. 그런데 태강의 안색이 좋지 못했다. 게다가 진을 부르러 갔던 하인이 돌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도련님께서 심한 감기에 걸리셔서 뵐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상하게 여긴 성부인은 춘을 노려보았다. 성부인의 태도에 질에 겁을 먹은 춘과 심씨는 먼저 대성통곡을 하며 말했다. 부인께서 진남매만을 어여삐 여기셔 우리 모자만 의심하시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대 마음이 곱다면 내가 어찌 이러겠는가? 성부인은 심씨의 간사한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냉정하게 말하고는 아들 준을 시켜 진을 데려오라고 했다. 조금 후에 하인에게 업혀온 진을 본 성부인은 깜짝 놀랐다. 성부인은 심씨 모자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마음이 착한 진은 오히려 그런 고모를 말렸다. 성부인의 아들 준 역시 춘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상중인이 용서하라고 성부인을 달랬다. 네, 오늘은 참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성부인은 집안일을 임씨에게 맡겼다. 임씨는 성부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덕을 베풀고 지혜롭게 집안일을 꾸려나갔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3년상을 마치게 되었다. 유광록의 아들 유성량과 정혼하였던 태강은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유성량은 태강을 몹시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리고 처남되는 진 또한 매우 좋아하였다. 하지만 성품이 고약한 춘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것이 춘은 몹시 불쾌했다. 네 누이도 결혼을 하여 안정을 찾았으니 이제 너도 혼례를 올리도록 해라. 윤시랑 댁과 정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지 않았느냐. 아마도 그댁에서는 3년상이 끝나고 우리 쪽에서 연락을 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성부인은 진을 불러 화옥이 살아생전에 정혼했던 일을 얘기하며 윤혁의 집에 가보라고 했다. 진은 성부인의 아들 준을 따라 윤혁의 집에 가게 되었다. 윤혁이 황성에서 벼슬 할 때 이웃에 남자평이 살았다. 둘은 마음을 나누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는데 두 집 모두 자식이 없어 걱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윤혁의 부인 조씨가 두 개의 별이 품에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있어 조씨는 아기를 갖게 되었다. 열 달이 지난 뒤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 남매였다. 여자아이는 옥하라고 이름을 짓고 남자아이는 여옥이라고 지었다. 그 둘은 무척 영리하고 예의 바를 뿐만 아니라 용모도 뛰어났다. 쌍둥이인 둘은 생김새가 어찌나 닮았는지 옷을 바꿔 입으면 보는 사람이 모두 헷갈릴 지경이었다. 윤혁에게만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었다. 남자평의 부인 한씨 역시 아기를 낳게 되었다. 한씨는 딸을 낳게 되었는데 이름을 채봉이라고 지었다. 채봉이는 자라면서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영리하여 한씨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이렇듯 영리한 자녀를 얻은 윤혁과 남자평의 집에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매일 웃음이 만발하였다. 이때에는 엄숭이란 자의 위엄과 권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때였다. 엄숭은 사람이 교활하고 부덕한 사람이었다. 남자평은 이런 엄숭의 행동을 두고만 볼 수 없어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엄숭의 강교함에 넘어간 황제는 오히려 남자평의 엄숭을 모함한다 하여 남자평을 악주로 귀양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윤혁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했다. 남자평과 부인 한씨 그리고 채봉은 배를 타고 악주로 가던 중 괴한을 만나게 되었다.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 괴한에게 해를 입었으나 하녀 계행과 채봉이만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물에 빠진 남자편과 부인 한씨는 다행히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정신을 차린 한씨는 딸 채봉이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채봉이가 보이지 않았다. 한씨와 남자평은 딸을 잃은 슬픔에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정신을 차린 남자평은 부인 한씨와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때때로 채봉이를 생각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한편 괴한에게서 겨우 목숨을 건진 채봉이 역시 부모님이 보이지 않자 숨이 끊어질 듯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는 강에 빠져 목숨을 끊으려 했다. 아가씨, 살아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지 이렇게 쉽게 목숨을 끊어선 안 됩니다. 개행이는 본래 남자평의 하녀들 중에서도 영리한 아이였다. 채봉이는 개행이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하지만 졸지에 고아가 된 슬픔에 눈물이 비오듯 흘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웬 여자가 한 명 나타나더니 채봉이에게 절을 하고는 백옥잔을 권하였다. 누구세요? 저는 용왕님의 명을 받고 부인을 도우려고 온 선녀랍니다. 아가씨는 장차 귀한 분의 부인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전생의 업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시지만 나중에는 부모님도 만나게 되시고 행복해지실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목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채봉이는 선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개행이는 선녀의 말을 믿고는 채봉이를 달랬다. 아가씨, 분명 대감마님은 살아계실 거예요. 대감마님처럼 강직하고 덕이 높으신 분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리 없어요. 그러니 너무 슬퍼만 마시고 어서 기운을 차리세요. 채봉이는 선녀가 준 백옥잔을 받아 마셨다. 잔에 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시고 나자 정신이 상쾌해지는 것이었다. 채봉이와 개행이는 다시 길을 떠났다. 하지만 정처 없이 걷는 길이 편할 리 없었다. 곱게 자란 채봉이는 얼마 못가 발이 부르트고 말았다. 채봉이는 자신도 모르게 서러워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런 채봉이 너무 가여워 개행이 역시 채봉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진시성을 가진 큰 집이 있는데 그대 딸이 아가씨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그 집에 가보시오. 깜짝 놀란 채봉이와 개행이가 누구냐고 물을 새도 없이 말을 마친 할머니는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리로 가보도록 해요. 아가씨를 도우려는 하늘의 뜻일 거예요. 개행이와 채봉이는 할머니의 말대로 진씨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러나 낯선 할머니의 말만 믿고 무작정 진씨 집을 찾아갈 순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채봉이는 진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개행이가 물건을 파는 척하며 진씨의 집을 살펴보기로 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진씨댁은 진도독 상공의 집으로 부인 오씨와 진도독의 사이에는 9살 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채경으로 얼굴이 아주 곱고 품행이 단정한 소녀였다. 오씨 부인은 딸을 몹시 아끼고 사랑하여 좋은 그릇과 폐물을 보면 그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딸을 위해 사주곤 했다. 아가씨, 이것 좀 보셔요. 아니, 이것이 무엇이냐? 시녀가 옷반지 한 쌍을 보이며 채경이에게 말하였다. 와, 곱기도 하지. 아가씨가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지요? 대체 누가 가지고 온 물건이냐? 아주 귀한 집 소조의 물건이었을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이런 귀한 물건을 팔게 되었을까? 예, 아가씨. 13살 정도 돼 보이는 소녀가 가지고 온 물건입니다.
그 소년은 제 스스로 남의 집 종이라고 했는데 그 용모나 행동이 종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씨 부인도 나와서 채경이가 가지고 있는 옷반지를 보게 되었다. 아주 귀한 물건인 것 같은데 누가 가지고 온 것이냐? 예, 어머님. 한 13살쯤 돼 보이는 소녀가 팔러 왔대요.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도 아주 좋아 보이지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본데 후한값을 쳐주세요. 그래. 그렇다면 물건을 팔러 온 소녀를 데려오거라. 개행이가 그 앞에 불려오자 오 씨와 채경이는 옷반지를 팔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다. 저는 남자평 어르신 댁의 종입니다. 그런데 대감께서 모함을 받아 악주로 귀양 가시다가 괴한을 만나 화를 당하시고 대감의 따님과 저만 목숨을 부지하여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도 마련하려고 옷반지를 팔게 되었습니다. 개행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간의 사정을 말하였다. 채경이와 오씨 부인 역시 개행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남소저가 너무 안 되었어요. 저와 친구처럼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그래, 네 마음이 이리 어여쁜데 어찌 네 부탁을 거절하겠느냐. 오씨 부인은 개행이에게 채봉이를 데려오도록 했다. 채봉이를 본 오씨 부인과 채경이는 채봉이의 단정한 몸가짐과 말씨를 보고는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또한 채봉이를 무척 예뻐하여 가족처럼 대해주었다. 채봉이 진시댁에 온 지 10여일이 지난 후였다. 손님이 오신다 하여 집안이 무척 분주했다. 누가 오시기에 이리 정신이 없는 거야? 채봉이가 종에게 물었다. 호강 순무사 윤혁나리께서 오십니다. 채봉이는 깜짝 놀랐다. 윤혁은 자신의 아버지 남자평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이었다. 채봉이는 채경이에게로 가서 다시 물었다. 오늘 오신단 손님이 산동에 사시던 윤씨랑 어르신이 맞니? 맞단다. 네가 그분을 어찌 아느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오씨 부인이 물었다. 그 어른은 제 아버님의 친구분이셨습니다. 어찌 이런 인연이 있을까? 윤씨랑 어른께서는 우리와 사돈간이 되신단다. 채경이가 그분의 아들 여우기와 정혼했거든. 오씨 부인은 이 이야기를 윤혁에게 전해주었다. 윤혁은 채봉이를 보고 몹시 기뻐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절친한 친구의 딸을 다시 만나게 된 윤혁은 오씨 부인에게 부탁하여 채봉이를 양녀로 데려갔다. 윤혁의 부인 조씨 역시 채봉이를 보고는 몹시 기뻐했고 여우기와 옥하남매는 채봉이를 친형제처럼 여기고 아끼며 사랑했다. 여우기는 일찍이 진도둑의 딸인 채경이와 정혼을 하였지만 채봉이와 옥하는 정혼한 곳이 없어 걱정이었다. 그래서 윤혁은 좋은 사익금을 구하러 떠나게 되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만에 윤혁은 우연히 화옥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화옥의 아들 진을 보게 된 윤혁은 채봉이와 옥하의 신랑감으로 진을 생각하게 되었고 화옥에게 그 뜻을 정하여 정혼하였다. 훌륭한 사익감을 얻게 된 윤혁은 몹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화옥에게 받은 선물을 채봉이와 옥하에게 나누어 주었다. 3년 후에 진이 찾아와 혼례를 올리기로 하였으니 너희들은 더욱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집안일을 잘 배우도록 하거라. 개행이는 채봉이의 정혼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다. 채봉이와 옥하는 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 서로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기뻐하며 더욱 사이좋게 지냈다. 그런데 채경의 아버지인 진 씨가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다. 진공이 병부에 있을 때 엄숭의 수양아들인 조문하가
채경이 아름다움을 듣고 정혼을 청했다가 거절당한 일이었다. 자존심이 상했던 조문하는 엄숭을 부추겨 진공을 모함하게 한 것이었다. 진공이 옥에 갇혔단 말을 듣고 모두들 슬퍼했다. 채경과 정혼한 여옥은 채경이 화를 입진 않을까 몹시 걱정했다. 조문하는 진공의 부인 오씨의 친척인 오양중을 찾아가 채경이가 자신에게 시집을 오면 진공을 풀어주겠다고 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오씨 부인은 몹시 분했다. 하지만 채경이는 오히려 어머니를 달랬다. 어머님, 제 한 몸 바쳐 아버님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부디 제가 아버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 어찌 딸을 죽여 아비를 살리겠느냐. 오씨 부인은 울면서 말하였다. 어머니, 부디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채경이는 어머니를 달래고 오양중에게 조문하의 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였다. 오양중의 말을 전해 들은 조문하는 몹시 기뻐하며 엄숭에게 진씨를 귀양 보내라고 부탁했다. 감옥에서 풀려나온 진공은 채경이 조문하의 청을 받아들여 혼인하기로 했단 말을 듣고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어찌 간신과 사돈이 되겠느냐. 게다가 너는 이미 여옥과 정혼한 몸이 아니더냐. 아버님, 소녀에게 생각이 있사오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채경의 담력과 지혜로움을 익히 알고 있는 진공은 눈물을 거두고 그 계략을 물었다. 채경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꾀를 알려주었다. 채경의 이야기를 들은 진공은 조금 마음을 놓고 귀향길에 올랐다. 진공이 귀향을 떠나자 조문하는 채경이를 찾아와 어서 혼인하자고 재촉하였다. 하지만 채경이는 부모님과 이별한 슬픔이 너무 커 지금은 혼인할 수 없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던 채경이는 부모님의 행차가 멀리 갔다고 생각될 즘 유모와 남장을 한 채 말을 타고 오빠가 있는 회남으로 떠났다. 그 같은 계략을 꿈에도 몰랐던 조문하는 채경이 멀리 떠난 뒤에야 채경이 집에 찾아왔다가 이미 멀리 떠난 것을 알곤 길길이 뛰었다. 한편 남장을 하고 길을 떠난 채경은 객점에서 쉬고 있었다. 아가씨, 저 옆에 객점으로 들어가는 소저들을 보셨습니까? 채경의 유모 운섬이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 이리 호들갑이냐? 저는 이 세상에 곱고 현명하고 품행이 단정한 아가씨는 채봉 아가씨와 옥하 아가씨랑 우리 아가씨뿐인 줄 알았는데 아까 행차하던 한 아가씨를 보니 생각이 달라졌지 뭡니까? 자태가 어찌나 고운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 알았습니다. 어찌 채봉 언니와 옥하 언니 같은 사람이 또 있단 말이냐?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다니까요. 운섬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채경은 곰곰이 생각하였다. 내가 윤공댁에 입은 은혜가 깊은데 팔자가 박복하여 정혼을 깨뜨리고 여옥 오빠에게 수심만 끼치게 되었으니 이런 곳에서 채봉 언니와 옥하 언니의 비길 좋은 소절을 만난 것은 여옥 오빠에게 중매하라는 하늘의 뜻이리라. 채경은 나귀를 타고 냇가로 나아갔다. 냇가에는 은섬이 칭찬하던 소저의 오빠로 보이는 공자가 앉아있었다. 남장을 한 채경은 공자에게 가까이가 말을 걸었다. 공자는 백경이라는 사람이었다. 채경은 자신을 윤요옥이라고 소개하고는 백경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백경은 윤요옥의 인품이 마음에 들어 정혼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일찍 진시댁의 여식과 정혼하였으나 그대께 악주로 귀향과 소식이 끊기는 바람에 다른 곳과 정혼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한 곳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공자의 인품에 어울릴 만한 덕을 갖춘 아이입니다.
공작께 무례가 안 된다면 제 여동생과 정혼하심이 어떨는지요? 혼사는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일이니 부모님께 의논드린 뒤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자의 말씀이 당연하십니다. 꼭 공자와 제 동생이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채경은 백경과 헤어져 여러 날 만에 드디어 회남에 이르러 숙부와 오빠를 만나게 되었다. 부친의 화를 전해 들은 채경의 오빠는 몹시 슬퍼했다. 한편 윤혁의 집에서는 채경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조문하와 거짓 혼인 약속을 하고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슬퍼했다. 자매처럼 지내던 채봉과 옥하는 채경을 걱정하며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채경이로부터 채봉과 옥하 앞으로 편지가 왔다. 채봉과 옥하는 몹시 기뻐하며 편지를 뜯어보았다. 편지에는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한 객점에서 백경이라는 공자를 만나 여옥 행세를 하며 정혼을 약속한 일이 적혀있었다. 채봉과 옥하는 채경의 편지를 읽고 채경의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여옥과 윤혁 역시 채경의 마음씨에 감동하여 더 가슴 아파했다. 윤혁은 여옥에게 먼저 채경과 혼인한 뒤에 백경의 여동생과의 혼사를 정하도록 일렀다. 그런데 그때 엎친 듯 덮친 격으로 채봉과 옥하 두 사람과 정혼을 한 화진의 아버지 화옥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까지 전해진 것이었다. 윤혁은 화옥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다. 채봉과 옥하 역시 슬퍼하며 소복을 입고 3년을 보냈다. 이해 6월에 부친의 3년상을 지낸 진이 사촌 준과 함께 윤혁의 집에 찾아왔다. 윤혁은 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다. 기리를 택하여 홀례날을 정한 윤혁은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여옥은 옥화의 남편인 진의 성품에 감탄하여 진을 몹시 좋아하게 되었다. 진 역시 여옥을 좋아하고 따랐다. 윤혁의 집에서 며칠을 보낸 진은 채봉과 옥화를 데리고 자신이 살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진이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성부인은 진과 함께 온 채봉과 옥하를 보고 몹시 기뻐했다. 모두들 진의 두 부인 채봉과 옥하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하지만 심씨 부인과 추는 불만스러워했다. 특히 추는 동생인 진이 아름다운 부인을 두 명이나 얻게 된 것을 몹시 질투했다. 진은 두 부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다. 한 자매처럼 자란 채봉과 옥하는 한 남편을 섬기면서도 서로 질투하기보다는 더 아끼고 사랑했다. 다음 해 나라에서 과거를 베풀어 인재를 뽑았다. 진은 사촌 준과 윤혁의 아들 여옥과 함께 과거를 보러 가게 됐다. 진은 장원으로 뽑혔고 준과 여옥 역시 좋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했다. 황제는 장원을 한 사람이 화옥의 아들 진인 것을 알고는 몹시 기뻐했다. 그런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 모두 승상인 엄숭에게 인사를 하러 갔으나 진은 가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엄숭은 진을 몹시 미워하게 됐다. 게다가 진이 높은 벼슬자리를 마다하고 고향인 소은 근처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황제가 감탄했던 소식을 듣고는 더욱 미워하게 됐다. 벼슬길에 오르게 된 준과 여옥은 집을 떠나게 되었다. 준을 따라가게 된 성부인은 준의 부인 임씨에게 집안일을 부탁했다. 성부인이 떠나자 심씨는 등에 가시를 뽑아낸 것처럼 시원했다. 간악한 심씨는 진과 두 부인을 괴롭혔다. 때때로 썩은 밥과 나물 등 차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었고 채봉과 옥하에게 힘든 일만 시켰다. 게다가 추는 두려워하던 성부인이 집을 떠나자 조씨라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조씨는 심씨 못지않게 강교하고 못된 여자였다. 조씨는 임씨를 몰아내고 자신이 정실부인이 되려고 계속하여 춘을 졸랐다.
춘에게는 범한과 장평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둘 다 성품이 몹시 고약하고 심술 많고 방탕하여 술 마시고 놀기 좋아했다. 범한과 장평은 춘이 조 씨를 정실 부인으로 삼고 싶어 했지만 망설이고 있자 꾀를 알려주었다. 범한과 장평에게 꾀를 전해들은 춘은 그 길로 진을 찾아갔다. 예친아, 예책의 한나라의 문제는 조황후의 질투 때문에 황후 자리를 폐하였다는구나. 너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자의 투기는 칠거지약이므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임씨의 행실이 조황후의 버금가니 내치려 하는데 너도 찬성이겠구나.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수님을 내치시다니요. 진은 깜짝 놀라 말하였다. 하지만 춘은 그 길로 뛰어가 어머니 심씨에게 말하며 임씨를 내쫓았다. 진은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눈물을 흘렸다. 심씨는 그런 진에게 자신의 며느리를 내치는데 웬 성간이냐고 오히려 화를 내었다. 진은 내쫓긴 임씨가 너무 불쌍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때 춘의 친구 범한이 집에 왔다가 진이 우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그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너 같은 천한 자가 감히 재상가의 집안일에 끼어들려 하다니 썩 물러가라. 진은 몹시 화를 내며 범한을 내쫓았다. 범한은 그런 진의 행동에 몹시 화가 나고 억울했다. 춘은 임씨를 내쫓은 다음 조 씨를 정실부인으로 삼았다. 정실부인이 된 조 씨는 기세가 등등해져 채봉과 옥화에게 형님 노릇을 하려 들었다. 하지만 강직한 채봉은 조 씨의 말을 구분구분 듣지 않았다. 하루는 채봉과 옥화가 정답게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유모가 울며 들어와 말하였다. 조정이 우리 상공의 벼슬을 삭탈하고 마님을 소실로 내려뜨렸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 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평상시 자기 말을 우습게 여기던 채봉이가 소실이 되었다고 하니 아주 고소해 죽을 지경이었다. 춘 역시 진의 소식을 듣고 와서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진이 벼슬자리에서 쫓겨났답니다. 게다가 남씨 부인은 죄인의 자식이므로 재상가의 부인이 될 수 없다 하여 소실이 되었답니다. 그것 참 잘 되었구나. 진이 아주 교만방자하더니 이리 될 줄 알았다. 심씨 역시 진의 소식을 듣고는 몹시 기뻐했다. 진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범한이 때문이었다. 지난날 진이 자신을 모욕한 것을 몹시 원통해 하고 있던 범한은 조씨 부인과 짜고서 엄숭을 찾아가 진을 모함한 것이었다. 엄숭은 진을 몹시 미워하고 있던 차에 진의 부인이 죄인 남자평의 여식이란 말을 듣고는 황제에게 모함하여 진의 벼슬을 빼앗게 한 것이었다. 조씨는 채봉의 죄물도 빼앗고 매질도 서슴지 않았다. 옥하는 채봉이 조씨에게 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하는 듯 가슴이 아팠다. 조씨는 옥화가 채봉이를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는 심씨에게 거짓으로 일러바쳤다. 조씨의 말을 들은 심씨는 채봉과 옥화를 가두어 버렸다. 하루는 조씨가 죽을 가져다 채봉이에게 주었다. 그런데 죽의 색깔이 푸르고도 누른 것이 이상하였다. 채봉이 죽을 먹자 갑자기 숨이 끊어졌다. 사악한 조 씨가 죽에 독을 탄 것이었다. 조 씨는 하인을 시켜 채봉이의 시신을 갖다 버리게 했다. 족중화학산의 절 자연암에 있는 여승 청원은 일찍 남자평 집에 와서 가늠 화상을 받아간 적이 있었다. 자연암에 도적이 들어 화상이 불탔는데 남자평의 부인 한 씨가 화상을 그려준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청원은 기이한 꿈을 꿨다. 관음보살이 환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월 모일 밤에 남자평의 딸 채봉이가 비명 행사할 것이니
네가 그날 밤에 이 약을 가지고 소흥부 보림사 소나무 앞에 가서 채봉이를 구해라. 정원이 꿈에서 깨어보니 머리맡에는 환약 세 개가 놓여 있었다. 정원은 그 꿈을 잊지 않고 있다가 채봉이 죽은 날 밤에 소흥부 보림사 소나무 앞으로 채봉을 찾아갔다. 과연 그곳에 채봉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정원은 환약을 갈아 채봉에게 먹였다. 부인, 정신이 좀 드십니까? 누구신데 이미 끊어진 목숨을 구하신 것입니까? 부인, 혹시 제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 그러고 보니 저희 어머님께 관음 화상을 받으러 오셨던 대사가 아니십니까? 채봉은 깜짝 놀라 청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청원은 채봉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다. 부인께 애기 들어 그동안 고통이 따랐던 것입니다. 아직 몇 년간 제 애기 남았으니 저와 함께 관음보살을 의지하며 때를 기다리세요. 그럼 자연히 제 애기 물러가고 부모님도 만나게 되고 다시 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채봉은 청원을 따라 자연함으로 들어갔다. 조 씨는 채봉에게 독을 탄 죽을 먹여 죽여놓고 심 씨에게는 거짓으로 채봉이 달아났다고 말하였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남 씨가 달아났다는구나. 남 씨가 달아난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그리 걱정을 하십니까? 윤실랑이 우리 집에 왔다가 딸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죽였다고 하면 어쩐단 말이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춘도 걱정이 되었다. 조 씨의 간악함은 이뿐이 아니었다. 조 씨는 춘의 친구인 범한과 짜고서 진뿐만 아니라 춘도 없애서 화 씨 집안의 금은보화를 모두 각기로 계략을 짰다. 사람 살려! 자객이 들었다! 모두 깊이 잠이 든 밤이었다. 난데없는 여자의 비명소리와 고함소리에 춘의 집은 발칵 뒤집어졌다. 자객이 심씨의 방에 들어 하냐 난향이 죽었기 때문이다. 심씨는 너무 놀라 기절해버렸다. 춘 역시 벌벌 떨고만 있었다. 그런데 다른 하녀가 창문 밖에서 웬 편지를 주워왔다. 그 편지를 읽어본 춘은 깜짝 놀라고 말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편지의 내용은 다름 아닌 진과 그의 부인 윤 씨가 심씨 모자를 없애버리고자 상의하는 내용이었다. 심씨도 몹시 분노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때마침 범한은 춘에게 사정을 전해 듣고는 관과에 고발하라고 부추겼다. 그때 소흥의 태수는 최행이란 사람이었다. 그는 진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 진을 보고는 그 용모와 지혜로움과 덕에 감탄하여 그 뒤로는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진이 자신의 어머니와 형을 죽이려 했던 고발을 듣게 되어 깜짝 놀랐다. 잡혀온 진에게 사연을 묻자 진은 이렇게 대답했다. 죄인은 그저 죽기만을 바랄 뿐이오. 최태수는 믿을 수 없어 망설였다. 그러자 범한이가 옆에서 부추겼다. 죄인 스스로 자백하였는데 뭘 망설이시오. 당장 죄값을 치르게 하시오. 최태수는 범한에게 화를 내어 내쫓고는 진을 감옥에 가두었다. 범한은 옥졸에게 돈을 주어 진을 아무도 모르게 없애려고 했다. 그러나 진의 유모인 개화의 남편이 진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옥문 밖에서 진을 극진히 보살폈다. 최태수가 진의 옥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춘혜가 소흥으로 오게 됐다. 최태수에게 진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하춘혜 역시 깜짝 놀랐다. 화진은 장원급제한 한림학사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하춘혜 역시 진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눈치였다. 하지만 고발을 당한 죄인이므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화진을 풀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춘애는 진을 불러들여 문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의 얼굴을 본 하춘애도 최태수처럼 쉽게 진의 옥사를 결정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진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그런 간악한 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진을 처벌하러 왔던 하춘애 역시 진의 모습에 감동하여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하인 왕겸에게 진을 돌보라고 했다. 하춘애의 하인 왕겸은 의기가 있는 사람으로 평소부터 현인 군자를 흠모해왔다. 왕겸은 하춘애의 글을 가지고 진을 만나러 갔다가 진의 성품에 깊이 감명을 받아 평생 진을 모시기로 결심했다. 범한은 옥에 갇힌 진을 처치하려고 가진 수를 썼으나 계화의 남편인 유이숙과 왕겸이 극진히 보살폈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 끝에 엄숭을 찾아갔다. 범한의 이야기를 들은 엄숭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는 황제에게 진의 죄를 고해 바쳤다. 와옥의 아들이 어찌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한편 춘의 집에서는 천년 고목이 스스로 말라 죽고 밤마다 구미호가 슬피 울어대는 등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이런 일들을 기이하게 여긴 춘이 걱정하자 춘의 친구 장평은 춘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다. 장평 또한 범한만큼이나 사악하고 간악한 자였다. 겉으로는 춘을 위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춘의 재산을 빼앗을 속셈으로 가득 차있는 위인이었다. 자네 조씨가 범한과 짜고서 자네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빨리 진의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앉아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말 걸세. 장평에게 뜻밖의 말을 들은 춘은 배신감에 화가 치밀어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장평은 춘이 정신을 차리자 범한과 조씨를 혼내줄 꾀를 들려주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을... 나는 못하겠네. 장평의 이야기를 들은 춘은 크게 놀라고 망설였다. 장평이 내놓은 꾀는 다름 아닌 진의 부인 윤씨를 엄숭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자는 이야기였다. 엄숭 부자의 환심을 사서 진을 하루라도 빨리 처치하자는 것이었다. 내 그럴 줄 알았네. 자네는 어찌 이리 마음이 약한가? 지금 그런 것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네. 하지만 어찌 그런 일을... 그보다 윤씨 부인이 고분고분 말을 듣겠는가? 당연히 듣지 않겠지.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 진을 살리려면 윤씨 부인이 엄숭의 아들 첩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면 되지 않겠는가? 춘은 계속 망설였지만 장평의 계략에 넘어가 이를 꾸미기로 했다. 그런데 이때 만이라는 하인이 창밖에 있다가 춘과 장평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만이는 죽은 정씨 부인의 하녀 유향의 아들이었다. 만이는 그 길로 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일을 고했다. 유향은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이때 옥화의 동생인 여욱이 우연히 진의 집에 들르게 되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누이를 보려고 들른 것이었다. 옥화와 여욱은 서로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너라. 유양의 이야기를 들은 옥화의 여욱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다. 여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누님, 저와 옷을 바꿔 입으시고 잠시 어디로 피해 계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를 죽을 길로 내몰고 내 어째 혼자 살 길을 찾겠는가. 그렇게는 못하겠구나. 옥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서러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몰랐으면 모를까 어찌 누님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겠소. 누님,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제 뜻대로 하세요. 네, 어찌 누님이 엄가에게 그런 욕을 당하도록 보고만 있겠소.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시고 어서 옷을 바꿔 입으세요. 옥화는 여우가 옷을 바꿔 입고 다른 곳으로 피하였다. 옥화가 엄가의 첩으로 가게 되었단 말을 들은 조씨는 고소해하며 옥화의 방으로 찾아갔다. 옥화의 옷으로 바꿔 입은 옥화 행세를 하고 있던 여욱은 조씨가 들어와도 본체만 채 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조씨는 옥화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자 몹시 분해하며 말했다. 엄숭대감의 아들의 첩이 된다더니만 아주 교만해졌구나. 너같이 천한 것이 어찌 세상의 정실부인을 모욕하려 드느냐? 여욱은 조씨를 향해 호통을 치고는 뺨을 때렸다. 조씨는 눈에서 불이 번쩍일며 정신이 아득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여욱은 웃음을 참으며 조씨에게 호통을 치고는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었다. 조씨는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 대들지도 못하고는 정신이 반쯤 나가 제 방으로 도망을 쳐버렸다. 여욱이 옥화 행세를 한다는 걸 모르는 하녀들은 평소 품행이 단정하던 옥화가 조씨를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랐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들 조씨가 당한 것을 고소했다. 며칠이 지나 심씨와 추는 하녀들에게 옥화를 불러오라고 시켰다. 그리고는 거짓으로 쓴 편지를 보여주고는 가마에 오르도록 했다. 여욱은 심씨 모자의 계략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옥화 행세를 하며 가마에 올랐다. 여욱이 탄 가마는 곧 엄숭의 집으로 도착했다. 엄숭의 아들 세번은 옥화의 아름다움을 들어왔던 터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여욱은 그런 세번을 보며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느라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 시녀들이 몰려와 여욱을 단장시켜 세번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서방님, 청이 있사옵니다. 첩이 서방님께 오기로 결정한 것은 서방님의 명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첩이 서방님을 모시기 전에 청이 한 가지 있사온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세번은 여욱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다. 첩의 전남편이 심씨 모자와 범한 장평이란 간악한 자들의 음모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첩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서방님의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제발 첩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여욱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세번에게 간청했다. 그대는 여장부로다. 어찌 그대의 마음에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내가 아버님께 부탁하여 화진을 구하도록 힘쓸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세번은 본래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여자가 눈물까지 흘리며 간청하자 화진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엄숭에게는 월하라는 딸이 있었는데 자태가 아름답고 총명하여 엄숭이 무척 아끼고 사랑했다. 월하는 윤부인의 모습이 궁금하여 창밖으로 엿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윤부인이 자신의 오빠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월하는 여욱이 못마땅했다. 저렇게 술을 마시다니 사람이 얼굴이 고와도 소용없구나. 행실이 저러하니 결혼을 두 번이나 하지. 밤이 깊어지자 세번은 그만 잠자리에 들려했다. 그러나 여욱은 화진의 억울함이 벗겨져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는 한 방을 쓸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세번은 안타까워했으나 여욱의 마음을 헤아려 다른 방으로 건너갔다. 그 이후로도 여욱은 세번이 한 방에 들려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같은 방을 쓰기를 거절했다. 하루는 여욱이 세번의 동생과 한 방을 쓰게 됐다.
여옥은 엄숭의 딸인 월화가 아버지와는 달리 영리하고 성품이 훌륭한 것을 알게 됐다. 월화까지 속이는 것이 미안했던 여옥은 월화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나는 화진의 부인 윤옥화가 아니라 그의 쌍둥이 동생 윤여옥이오. 그대의 오빠가 내 누이를 욕보이려 하기에 내 이렇게 변장을 하여 그대 집에 오게 됐소. 월하는 여옥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누이를 생각하는 여옥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게다가 담력이 크고 지략이 뛰어난 여옥의 행동에 감탄하게 되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들키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어떻게 탈출하실 생각이십니까? 내게 남자 옷이 있으니 그것을 입고 달아나려 하오. 하지만 이곳에서 나가려면 제 오라버니의 방을 지나가야 하고 곳곳에 하인들도 많은데 어찌 무사히 빠져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월하는 여옥의 탈출을 돕겠다고 나섰고 여옥은 그런 월하에게 몹시 고마워했다. 엄숭에게 어찌 이런 딸이 있을 수 있는가? 엄숭의 딸만 아니라면 부인으로 맡고 싶구나. 여옥은 월하의 인품에 반하여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월하 역시 여옥의 인품에 반하여 여옥을 마음에 두게 됐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여옥의 집에 한 일을 생각하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여옥은 월하의 도움으로 무사히 엄숭의 집에서 탈출을 했다. 엄숭의 집에서는 윤씨 부인이 사라진 것을 알고 난리가 났다. 세 번이 노발대발하여 윤씨 부인을 쫓으려 하자 엄숭이 말렸다.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 한 네 행동이 옳지 못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의 권세는 날로 약해지고 하춘의 등이 날마다 나를 몰아내려 안달이구나. 그러니 일을 크게 만들지 말거라. 아버지의 말을 들은 세번은 감히 윤씨 부인을 찾지 못했다. 윤씨 부인이 사라진 뒤 월하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엄숭의 부인 홍씨가 월하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어머니를 속일 수 없었던 월하는 홍씨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윤여옥은 의인이며 군자로구나. 홍씨와 원숭은 월하의 말을 듣고는 여옥의 사람됨을 칭찬하였다. 엄숭의 집에서 탈출한 여옥은 다음해 봄에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했다. 그리고는 엄숭의 집에 찾아가 월하에게 지난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 표시를 하였다. 엄숭은 그런 여옥에게 자신의 딸과 정혼하기를 청하였다. 내 여식이 공자와 하룻밤을 묵은 것이 알려지면 다른 가문과 혼인하기 힘들 터이니 공자께서 부족한 여식을 맞아주시는 것이 어떻겠소? 여옥은 비록 엄숭의 사람됨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월하를 생각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며칠이 지나 여옥은 벼슬자리에 오르게 됐다. 조정에 나가 일을 보는데 하루는 백격이란 자가 여옥에게 말을 건넸다. 제 여동생과 정혼하려 했던 윤여옥 공자 아니십니까? 백경은 진도독의 딸 채경이가 여옥의 행세를 하다가 만났던 사람이었다. 아, 예. 진소저와 혼례를 올리셨습니까? 아니요. 진소저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 아직 혼례를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작년에 공께서 보내신 서찰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소저와 혼례를 올리지 못하여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공과 정혼을 약속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장을 한 진소저였습니다. 엄숭의 모함을 받아 집안이 몰락하여 조문하와 거짓 혼인을 하고 도망치는 길에 공을 만나 공의 누이를 보고는 그 인품에 반하여 그런 일을 꾸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진소저는 정말 여장부로군요. 지아비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데다 현명하기까지 하군요. 공이 과연 아직 혼례를 올리지 않고
진소절을 기다릴만 합니다. 그럼 부디 여러 곳에 알아보시어 진소절을 찾아 혼례를 올리신 뒤 제 누이 동생과 혼례를 올려주십시오. 백경은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진평중의 억울한 사연을 고했다. 그래서 진평중은 누명을 벗고 벼슬 자리에 돌아오게 됐다. 이 소식을 들은 윤혁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여욱과 채경의 혼사를 서둘렀다. 그래서 여욱은 채경과 백경의 누이 동생을 한날에 맞이했다. 한편 세번은 약속대로 화진을 구해주었다. 감옥에서 나온 화진은 채봉과 옥화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화진은 채봉이 조씨 부인의 강교 때문에 독이 든 죽을 먹고 죽었고, 옥화 역시 심씨 모자 때문에 엄숭의 집안에 시집갈 뻔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아파 차마 집으로 곧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진은 왕겸과 유희속과 함께 이곳저곳을 여행하기로 했다. 하루는 청성산 운수동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한 선비를 만났다. 그 선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선비는 다름 아닌 채봉의 아버지인 남자평이었다. 진은 깜짝 놀라 큰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소생은 화공의 둘째 아들 진이라 합니다. 소생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첫째 부인은 윤씨랑 어른의 친딸이고 둘째 부인은 윤씨랑 어른의 양녀 남씨온데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시길 남씨는 친구 남자평의 딸이라 하셨습니다. 진의 말을 들은 남자평 또한 깜짝 놀랐다. 그러면 자네가 내 사위란 말인가? 그럼 내 딸 채봉이가 살아있단 말인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 채봉이가 살아서 혼인을 했단 말에 남자평은 눈물을 흘리며 진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소생이 집안을 잘못 다스려 그만. 채봉이 독이 든 죽을 먹고 죽었단 진의 말을 들은 남자평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한편 추는 자신을 배신하고 뒤로 모략을 꾸민 범한과 조씨를 잡아다 그 죄를 물으려 했다. 자신들의 죄가 탄로난 것을 안 범한과 조씨는 폐물을 훔쳐 달아나버렸다. 장평 역시 윤씨 부인을 엄숭의 아들 세번에게 바쳤으니 큰 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일이 틀어지자 달아났다. 이들의 죄를 알게 된 조정에서는 즉시 도망간 자들을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조정에서는 범한과 장평의 죄뿐만 아니라 심씨 모자의 죄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범한과 장평과 함께 짜고 진을 모함하였으며 윤 씨를 엄숭의 집에 첩으로 보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추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동생 진을 고생시키고 남씨 부인을 죽음으로 내몬 지난 일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가 되어 추는 밤마다 통곡을 하였다. 춘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 모두 춘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쳤다는 것을 알고 감동하였다. 심씨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했다. 심씨와 춘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진은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러고는 황제에게 심씨 모자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그대의 효심에 짐이 감복하여 간악한 심씨 모자의 죄를 용서하겠다. 진의 마음에 감복한 황제는 심씨 모자를 풀어주라고 했다. 심씨 모자는 자신들이 그렇게 괴롭히던 진이 자신들을 미워하긴커녕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황제에게 애원해 목숨까지 살려주자 진심으로 진에게 용서를 빌었다. 지난 날 내 잘못을 어찌하면 너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내 어찌 이리 어리석어 너를 그리 괴롭혔는지 혀를 깨물고 죽어도 너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부덕하여 이리 된 것이지 어머님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머님을 더 정성껏 모셔야 했었는데 제 효심이 부족하여 이리 된 것입니다.
진은 눈물을 흘리는 심씨의 손을 꼭 잡았다. 심씨는 지난날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진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남자평은 사위 진과 헤어져 채봉의 무덤이라도 찾아볼 생각에 이곳저곳을 수소문하며 찾아다니다 하루는 자연함이라는 남자에 이르게 되었다. 남자평이 냇가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여승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상공은 무슨 일로 이곳에 와 계십니까? 9년 전에 딸 자식을 잃었는데 그 아이가 묻힌 곳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하여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여승은 다름 아닌 청원이었다. 청원은 자연함으로 돌아와 채봉에게 말하였다. 부인의 아버님이 부인을 찾아 이곳까지 오셨나이다. 이제 부인의 애군이 다하여 부모님을 만나고 다시 복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채봉은 청원의 말을 듣고는 달려나갔다. 과연 청원의 말대로 냇가에 아버지 남자평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아버지! 아니 채봉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 채봉이를 만나게 된 남자평은 감격스러워 눈물이 앞을 가렸다. 채봉 역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자 지난 날의 서름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한편 진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전쟁에 나가게 됐다. 지난 날의 죄를 뉘우친 심씨는 요씨 부인의 딸인 태강을 친자식처럼 아끼면서 진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남자평은 채봉을 데리고 윤혁의 집으로 찾아왔다. 윤혁과 조씨 부인은 채봉과 남자평을 보고 놀라워하며 맞아들였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줄로만 알았던 채봉이가 살아 돌아온 데다 남자평까지 함께 왔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자네에게 받은 은혜를 어찌다 갚겠는가? 남자평은 자신의 딸을 친자식처럼 길러주고 진 같은 훌륭한 사위까지 얻게 해준 윤혁에게 깊이 감사했다. 황제의 명을 받고 전쟁에 나갔던 진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경의 충성심에 내가 감복하였느니라. 짐의 기쁜 마음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황제는 몹시 기뻐하며 진에게 큰 상을 내렸다. 진이 집으로 돌아오자 심씨가 맨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았다. 또한 심씨는 윤혁의 집에 옥하와 채봉이가 함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지난날 내가 너희에게 지은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그저 죽어 마땅한 내가 이렇게 살아 너희를 보니 면목이 없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그만 일어나셔요. 채봉과 옥하는 그런 심씨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극진히 모셨다. 한편 백씨와 채경을 부인으로 맞아들인 여옥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다. 여옥은 엄숭의 딸인 월하와 정혼하기로 했으나 아버지 윤혁의 반대로 월하를 맞아들이지 못했다. 엄숭 때문에 자신의 딸 옥하가 욕을 당할 뻔했던 일이나 사돈이 되는 진평중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런 자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옥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월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몹시 미안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의 권세만 믿고 나쁜 짓을 일삼았던 엄숭은 점차 그 권세가 약해져가고 있었다. 충신들의 상소를 본 황제는 엄숭의 간악함을 깨닫고는 엄숭을 내쳐버렸다. 이에 충격을 받은 엄숭의 부인 홍씨는 병이 들어 죽어버렸다. 엄숭의 집안은 차차 몰락했다. 집안이 몰락하자 월하는 유모와 단둘이 숨어 지냈다. 여옥의 부인 백씨가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월하를 만나게 됐다. 월하의 자태와 단정한 인품에 반한 백씨는 월하와 친하게 지냈다.
백씨는 귀한 집의 딸로 보이는 월화가 혼자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것저것 물어보다 월화가 엄숭의 딸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인 여욱이 아버지 윤혁의 반대로 엄숭의 딸과 정혼하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던 백씨는 이 일을 여욱의 누인 옥화에게 전해 윤혁을 설득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 월화를 여욱의 소실로 맞아들이게 됐다. 여욱은 월화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몹시 기뻐했다. 백씨와 채경은 월화와 더불어 남편 여욱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지난날의 죄를 뉘우친 심씨는 성부인에게도 자신의 죄를 빌고 며느리와 자식들에게 덕을 베풀었다. 준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내쳤던 부인 임씨를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부인, 내가 정말 잘못하였소. 어리석은 내가 덕이 높고 고든 부인을 몰라보았소. 어찌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소? 아닙니다, 서방님. 첩 또한 부족하여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부디 지난 일은 잊으세요. 임씨는 춘의 잘못을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심씨는 집으로 돌아온 임씨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원래 성품이 곱고 덕이 높은 임씨는 자신을 미워하고 내쫓았던 심씨와 남편 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씨를 예전보다 더 극진히 모시고 남편 춘을 정성을 다해 섬겼다. 심씨와 춘은 이런 임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춘을 부추겨 채봉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옥화를 엄숭의 집안의 첩으로 보내게 하는 등 간악한 꾀를 부리던 범한과 조씨 장평 등은 도망을 갔다가 잡히어 죄값을 치르게 됐다. 심씨 부인은 집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 며느리들을 존중하고 아꼈다. 춘과 진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춘보다 진을 더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다. 춘 역시 개과천선하여 지난날의 간악한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너무나 마음씨가 선량해져 지난날에 그런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성부인은 이런 춘과 심씨를 보며 몹시 기뻐했다. 내가 죽어 저 세상에 가면 동생을 만나 부끄럽지 않겠구나. 어찌 이리 집안에 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가. 성부인의 칭찬에 심씨는 크게 기뻐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진 진의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모두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